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박소영입니다. 친한 언니가 있는데, 언니의 권유로 찍게 됐어요. 뭔가 처음 경험해보는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새소년의 난춘이라는 노래고요. 어지러울 난자에 봄춘자를 써서 봄을 말하는 그런 노래인데요. 사실 봄이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좀 어렵고 답답한 그런 봄을 표현하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. 힘든데 재밌는 것 같아요. 재밌었던 건 이제 새로운, 이렇게 카메라도 많고 조명도 많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봐서 뭔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통예술원 무용과에 재학 중인 저 소영이 동기 임윤수라고 합니다. 저는 전통예술원 연희과 박성곤이라고 합니다.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 했는데 이제 가자마자 후회를 했죠. 예. 상당히 춥기도 하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너무 외로워서 불렀습니다. 네. 제가 이거 영상 촬영을 하는 걸 보면서 저를 보고 반한 점 두 분이 반한 점이 어딨어? 멋있었던 점 그러면 멋있었던 점 반한 점 말고 멋있었던 점. 진짜 표정 연기만 보면 연기과인 줄 알았어. 표정을 막 오글거리더라. 막 장난 아니지. 그래서 막 이러면서 메소드 연기. 멋있었던 점은 사실 없고 이제 전통만 하는 거를 많이 보다가 동기로서 많이 보다가 사실 원래 창작을 많이 했던 친구라서 근데 이번에 딱 안무를 한 거를 봤는데 음악도 너무 좋았고 음악에 맞게 이제 안무를 마임 요소가 많이 가득 있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솔직히 말해요. 역시